OpenAI가 개발한 인공지능 ChatGPT는 전 세계에 AI 열풍을 불러왔습니다. I think like the greatest golden age of human possibility, technological development, economic growth. It's like I think it's going to be quite fantastic.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 회견입니다.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.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.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생태계를 좀 키우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판이 좀 커져야 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할 일도 늘어나고 뭐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잖아요.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뭐 저한테 딱 맞는 건지 이런 걸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인공지능은 지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IQ를 측정하듯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이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. 이런 이제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뭐 시험을 보고 이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. 시험을 잘 풀어. 그러면 이제 1등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 AI를 만들자.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.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빌보드 차트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이게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빌보드 차트이고 우리가 1등 한 거예요.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지만 이제 오픈 AI급의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탄생했다.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정도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OCR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회사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함 이런 걸 주면 제가 이걸 받으면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또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타이핑을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넣으면 거기 안에 있는 글씨 같은 걸 자동으로 뽑아내는 기술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많은 곳에서 내가 영수증을 받아서 뭐 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모두 없애줄 수 있는 OCR 기술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추천 엔진이라고 뭐 하듯이 SBS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좋은 방송이 나오면 아 이걸 봤으니까 다른 것도 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는 그런 AI 기술 그런 것도 개발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뭐 챗봇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엔진도 만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S컵이라고 카카오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3개월 만에 130만 명이 되어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AI가 정말 풍숙해 있냐라고 했을 때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뭐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뭐 클루라는 걸 아예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아예 오픈하고 지금 뭐 저희들이 만든 모델도 오픈 모델로 지금 올려놔서 사람들이 다 써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생태계를 좀 키우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판이 좀 커져야 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할 일도 늘어나고 또 세상이 더 많이 AI를 쓰고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해 나갈 때 정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또 이제 그게 문서화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가 정말 힘을 많이 발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독일 같은 이런 나라의 그 GPT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이유가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 반면에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서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도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도 저희 회사도 사실은 그런 게 고민이에요.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그게 뭐 블로그글이다 카페다 해서 글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사실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.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회사랑 좋은 얼라이언스를 잘 맺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
내가 우리 회사 데이터만 쓸 거야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도 오픈 바람이 불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회사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익들을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쉐어링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도권을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다.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그냥 말씀드려보면 작가님이 쓴 글이 우리가 AI를 통해서 학습이 됐고 그것 때문에 AI가 똑똑해졌다. 그러면은 그 AI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어떤 이익들이 작가님들한테 갈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. 장기적으로는. 그래서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을 만들 때는 당연히 어떤 데이터가 어느 만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트래킹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가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. 이제 그 초거대 지능이 이제 출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분야에 출현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금융 쪽으로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보면 초지능 금융이 나왔다.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제 게임, 나중에 이익의 분배, 부의 쏠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초거대 지능으로 인해서 초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그게 경제에 큰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힘들 어떤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뭐 이걸 좀 잘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뒤로 처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 대 국가, 회사 대 회사도 그런 쏠림이 나타날 것 같아요. 더 좋은 기술을 우리가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또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도 뭐 잡스나 뭐 또 샘 알트만이나 뭐 심지어 앨런 같은 그런 스타들을 키울 수 있는 좀 그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튀는 친구들이 있거나 뭐 좀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더 돋보이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뭔가 지원도 해주고 더 달리게 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뭐 그런 문화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막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. 왜냐면 막 새로운 기술도 나온다고 하지 심지어 얘가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다고 하지 혼란스럽겠지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인류는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방법을 찾아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개인 생각으로 몇 가지 걸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, 또 하시는 일들이 이게 반복적인 일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일, 그리고 뭐 내가 1년 있다가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다 일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그게 아마 기계나 또 AI로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나 ChatGPT가 결국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, 스스로가. 그렇다 보니까 옛날보다 컴퓨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많이 쉬워졌어요.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서 끌어안고 써보고 이용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은 길을 찾으실 겁니다.